청와대가 KBS 보도국장 인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시민사회가 17일 10만 촛불을 호소했습니다. 지방선거 여야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정혜림의 1분입니다. 지난 11일 백운기 KBS 신임 보도국장이 관용차를 이용해 청와대 근처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국장에 기용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노조는 청와대가 인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세월호 참사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50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진상규명을 위해 함께 행동해달라며 10만 촛불을 호소했습니다. 2030 추모행진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17개 광역단체장에 여야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여야 모두 세월호 참사를 의식해 안전에 대한 공약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유가족이 무슨 벼슬이냐고 막말을 퍼부었던 김호월 교수가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때론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정혜림의 1분이었습니다.